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가 이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을 시작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와, 벌써 190여 회를 이어왔습니다. 와. 1년이 넘었는지도 몰랐어요. 190여회면 저희가 벌써 이펙터 어쨌든 190여 몇 개를 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고 맞아요. 이펙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펙터의 매력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부족했고 모자랐지만은 믿고 촬영을 지원해 주신 버즈비 사장님이랑 명 연주자이며 리뷰어인 은총 씨. 아유. 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더 좋은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건우 씨께 가장 큰 감사를 네. 드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를 늘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오늘이 마지막 회냐 그런 건 아니고 오늘부터 장장 7시간 동안 2018년에 다뤘던 이펙터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거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펙터들을 총 7부문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쓱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2018 베스트 기어 1탄 오버드라이브 부문. 오늘 이펙터만 저기 쌓여있는 거만 1,000만 원 훌쩍 넘어가게 네, 지금 장난입니다. 저희가 준비해놓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인 오버드라이브 부분에 선정된 오버드라이브를 먼저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고 아 그럼요. 그 다음에 얘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본다이의 시계즈 아우 10점, 10점. 은총 씨 10점, 저 10점. 환상적이었죠. 그다음에 본다이의 브레이커스. 역시나 은총 씨 10점, 저 10점. 네. 젠페달스의 튜브 드림의 58 마크 2. 은총 씨 10점, 저 10점. 저희가 후했네요. 원플러의 판테온. 은총 씨 9.5, 저 9.5. 네. 그리고 체이스 블리스의 브라더스. 은총 씨 10점, 저 10점. 거의 받았어요. 만점 기어네요. 그렇죠. 그래서 쟁쟁한 오버드라이브들을 모아봤고 이 각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우리 기억도 추억도 되살리고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가장 핫했던 브랜드를 뽑아보자면 역시나 본다이죠. 네, 맞아요. 여러 부분에서 아주 저기 아도를 그쵸. 쳤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들어오고 본디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본다이라는 그렇죠. 해변이 있다고 네, 얘기를 들었고 급하게 수정을 했는데 이 여러모로 인상이 깊었던 브랜드입니다. 이 오버드라이브 부문에도 두 개의 이펙터를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시계즈랑 브레이크스. 근데 명기 드라이브인데 본다이 하면 또 은총 씨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이 본다이 이제 시계즈와 브레이커스는 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달이고요. 네. 뭐 아주 잘 쓰고 있는 페달 중 하나입니다. 촬영 끝나자마자 사가지고 가셔서 네. 사용을 하셨던 이펙터인데 이 본다이가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저희가 190몇 편을 찍는 동안 드라이버 페달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네. 각기 다 색깔이면 색깔이고 개성이면 개성인데 본다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형님과 저도 그때 똑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섯 개 줄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쵸. 이제 코드워크를 했을 때 그 도대체 무슨 기술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히 드라이버가 걸리고 이제 드라이버가 걸린다는 건 소리가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여러 이제 뭐 클리핑 사운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뭐 저기 뭐 크랭크 업 뭐 이런 어쨌든 소리가 부스팅 되면서 이제 그 찌그러지는 듯한 소리들이 있지만 네. 너무나도 소리가 명료하게 들림으로 그쵸. 인해서 사실 그 시계즈 쓰면서 좀 연주에 좀 더 신경 쓰게 된 것도 신경 있어요. 쓰게 되는 부분도 왜냐하면 너무 잘 들리기 때문에 그 제가 막 약간 개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약간 비비듯이 그쵸, 치면 그쵸? 안 돼요. 다 들켜요.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뭐 일단 사운드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계즈랑 브레이커스 사운드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뭐 저는 사실 지금 늘 듣고 있어서 익숙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오랜만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형님과 저의 개인 취향적인 레스폴로 좀 네. 들려드리면 왜냐하면 또
시험 때는 들려드리긴 했는데 그 이제 뭐 톤 테스트 하면서 레스폰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아쉬운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험버커로 좀 들려드리는 네, 일단 시계줄을 먼저 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스위치는 위로 가 있습니다. 위로 네. 가 있으면 일단 좀 더 크리미한 사운드가 나게 하죠. 이래서 좋아했다. 그쵸. 이래서 좋아했죠. 픽업 셀렉트는 중간입니다. 이제 험버커로 바꿔볼게요. 12시 사운드예요, 여러분. 그렇죠. 브레이커스를 한번 1대1로 비교하면서 브레이커스는 뭐 일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세팅 똑같이 크리미한 쪽인데요. 네. 시계즈보다 좀 더 덜 직진적이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페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페달의 궁합이 또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운드를 한번 섞어서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되게 뭐 지금 어쨌든 뭐 시계즈 먼저 있고요. 그 다음 네. 이제 후에 브레이커스니까 조금 마일드하게 나올 거예요 소리가. 네. 같이 몰려서 뭐 둘 다 12시입니다. 이제 네. 합쳐졌죠 이제. 나 단순히 같은 브랜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어울리고 맞아요. 반드시 살 때 같이 사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 저는 진짜 그 주위에도 추천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통 이제 드라이버를 사실 때 보면 뭐 처음으로 보드를 맞추신 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이미 거의 대부분 자기 메인 페달 있죠. 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사는 걸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둘 다 너무 놓칠 수 없는 톤이어서. 그렇죠. 따로따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합쳐서도 양질의 사운드가 나는. 따로라면 좀 더 나는 좀 약간 힘 있고 남자다운 사운드를 원한다면은 이제 시계즈가 네. 맞고요. 아니야 나는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그 감성적인 톤을 좋아하면 브레이커스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다뤄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음은 외관만큼 인상 깊은 사운드를 들려주었던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황제 튜브 드리버. 저희 제품인데요. 저희가 그때 막 혀를 내둘렀죠. 그렇죠. 듣고 나서 7이랑 58이랑 둘 다 사운드를 들으며 아쉽게도 저희가 7이를 같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7이가 지금은 단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 네. 네, 58의 사운드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여긴 제가 키겠습니다. 네, 제가 키고요. 켜졌니? 일단 걸렸고요.
목소리 때문에 좋아했죠. 그 프론트 픽업으로 돌렸을 때 나는... 오늘 굉장히 귀가 호강하네요. 뭐냐면은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펙터 타임즈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원했던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도 늘 이거를 언젠가 한번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연말이 됐고 네. 참 연말에 또 일단은 많은 데이터가 쌓인 상황에서 이걸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정말 기쁘고 저희도 하면서 너무 즐겁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언제나 저희에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던 뉴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원플러의 네. 판테온 바로 요 제품입니다. 판테온이 브루스 브레이커 브루스 브레이커를 복각한 이펙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코어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그렇죠. 보여주면서 저희한테 높은 점수를 또 받아갔던 페달이죠. 일단은 사운드를 먼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여러분 이 저음에서 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매력이 네. 있어요. 그 각 페달마다 이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놓고 또 한꺼번에 듣다 보니까 그 차이점들이 더 명확하게 들리고 이런 경험을 자주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참 복 받은 직업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A/B 테스트를 하면서 이 이펙터를 고르면 좀 더 자기의 취향을 잘 알게 될 것이고 좀 더 확실하게 그렇죠.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한 하이엔드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줬던 브라더스 네, 제이스 브리스의 브라더스를 들어보는데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브라더스 일단 채널이 두 개니까 네. 형님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두 개니까 일단 네. 뭐 둘 다 다 물린 사운드 들어보죠. 네. 뭐. 둘 다 다 켜졌네요. 제 쪽 다 들어왔네요. 저희가 그때 괜히 10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10점 준 기어들은 저희가 아무리 10점을 기어 타임즈나 뭐 썬타임이라든가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저희가 아무리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편이라 해도 괜히 준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오늘로서 더 확실해졌어요. 은총 씨 말대로 저희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양질의 이펙터들을 많이 다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상향평준화가 됐던 거지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시 점수를 주라 그래도 모든 기어에 모두 10점을 네. 주고 싶을 정도로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돼요. 실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진짜 보드 위에 이렇게 5개 올려놓고 드라이브 사운드를 뭐 끝장을 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최고죠. 그러면 뭐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똑같은 리프를 계속 반복해서 칠게요. 그래서 네. 그 일단은 그 이 이펙터의 풀 게인 사운드로 다 해보고요. 네. 일단은 뭐 저희도 좀 뭐 이렇게 뭐 크리미아라든가 뭐 좀 이런 거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없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아무래도 풀 게인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솔로잉이라든가 이런 거니까 그거를 때문이라도 저희가 같은 리프로 네.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시계즈부터 가보겠습니다.
한번. 네, 시계즈 사운드였습니다. 브레이커스 가겠습니다. 네. 장난이죠, 여러분들. 큐 드리머. 훌륭하죠. 판테온. 다들 뭐 색깔이 네. 있어요, 그죠? 낙해졌네요. 오케이. 브라더스. 멋있네요. 아 좋다, 좋다. 저희가 이 점수를 다시 드리는 건 아니고 요렇게 물론 다섯 개 다 쟁쟁하지만 가장 2018 나한테 인상 깊었다는 페달을 하나씩 선정하고 마무리를 네. 지어보도록 할게요. 은총 씨 먼저. 네. 내 마음에 저장할 오버드라이브는? 아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장을 이미 한 페달이 두 개 있어서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저장한 페달은. 제외하고 이 이제 좀 세 개 중에서 네.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장을 했다는 건 이미 저한테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 이게 참 고르기가 어려운데 오늘 또 그 제가 느끼는 건 간만에 또 이제 체이스 폴리스를 또 쳐보니까 아 역시 내가 그때 그 선택했던 게 틀리지 않았구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아, 정말 잘 만든 페달이다. 왜 그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그 페달보드만 올라오는 그런 유명한 그 인스타에 좀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그런 좀 네. 그런 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브라더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이스 블리스 제품도 되게 많아요. 역시나 체이스 블리스가 굉장한 이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됩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아쉽지만 저는 은총 씨도 이미 마음에 저장을 했던 이펙터고 2018 가장 뜨거웠던 오버드라이브는 역시나 시계즈다. 아, 그건 뭐 명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 디자인도 그렇고 희소성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올라와 있는 이펙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뤄왔던 수많은 이펙터들이 모두 양재 사운드를 들려줬지만 오늘은 이렇게 다섯 네. 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매서운 추위를 네. 한 방에 날려버릴 뜨거운 디스토션 베스트 기어 디스토션 부문이 이어집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